내가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응?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 틀려요? 당차게 살았어요. 지금도 당차 있고 자신만만해. 그런데, 좀 뭔가 지치는 감이 있다 해도 본인이 잘 포기하지 않고 잘 가는 그 마인드는 좋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미리 사주를 봤는데, 이 사주 나쁘진 않아. 너가 노력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결과치가 잘 따라오는 거야. 이때까지 그렇게 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내가 고민되는 거는 내가 보면 앞으로 내 인생. 그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변동수가 있어서 변동을 아까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변동수 잘 하셨고, 올해도 내년도 후년도 나이 30살, 내가 28, 29, 30, 31살까지는 아마 그 자리 터에서 앉아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재주 많대. 원래 손재주가 많대. 혹시 아까 이거 하신 데는 내일 하신 데는 내일 말고도 뭐 다른 거 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손으로 하는 건다 본인 거라 하거든? 다른 걸 시도해 보신 적은 없고? 네, 아직은. 없어요. 근데 나는 본인이 올해 수까지 내년까지만 고만고만한데 분명히 서른이 되면 정점쯤에 지나가게 되면 본인이 뭔가 다른 쪽으로 눈을 뜬다 하거든. 그런 쪽으로 본인이 또 어떻게 보면 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로어 아트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 아시겠어요? 그런 쪽은 전혀 생각 안 해보셔서 생각은 하고 있었죠. 맞죠? 나는 자꾸 본인을 보는데 꽃이 자꾸 보이는 거야. 해봤어요. 진짜요? 그래서 아 얘가 이것만 할게 아니고 다른 것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러고 아까 내가 이렇게 사주를 봤는데 본인 조상이 도와주는 사주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본인 따라다니고 있거든. 그리고 본인이 떼묻는 걸좀 싫어하시는지 그분이 안 그래도 잘 막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셔. 근데 본인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걸 꾸준히 잘 가면 될것 같아. 남들보다 먹을 만큼의 돈도 그렇게 못 벌지도 않고 그렇듯 잘 버는 것도 아닌데 내 일신 하나 지킬 수 있을 만큼은 내 밥벌이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셔. 뭐가 제일 고민되는데? 응? 그냥 더잘 되고 더 잘하고 싶어요?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 욕심이, 내가 선하게 가지는 욕심은 나쁘다고 해서 말할 순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직업은 어차피 귀천은 없다고 했고, 그치? 도둑질만 안 하고 사기만 안 치면 되는 거야. 잘하고 있는데, 이거 굳이 여기 와서 물어볼 게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냥 전에 옮기기 전보다 좀덜 해서 아무래도 본인이 우리가 그럴 때는 터도 먹이고 고사 지냈어요? 고사도 안 지내니까 그렇지. 응? 터신들도 앉아 있을 거고 그 주변에 도당 부근 도당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선왕도 있을 거고 왜 우리가 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고 이사를 했을 때 고사를 지내냔 말이야. 그래 넌 고사 지내라 이 소리밖에 안 나오지. 응? 고사를 좀 지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앉은 자리. 지역이 어딜까 거기가? 후곡동이요. 후곡동. 원래는 어디 있었어? 진주에 있었어요. 진주에? 아, 멀리 있었구나. 왜 진주에서 부산 들어왔어요? 원래 어릴 때도 부산에 살았었고, 막 대학교도 이쪽에 나왔고, 부모님 다 진주에 계시고. 아, 네, 부모님 그래. 그쪽에 계시는데, 너만 온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제 큰 데서 하고 싶어가지고. 말했잖아. 근데 때가 있고 시절 인연이 있다고. 내가 보면은 여기는 털을 좀 먹이면 좋다라고 나오거든? 털을 한번 먹여야 되겠다. 이게 터에서 이제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앉은 자리 본인, 내가 보면은 본인은 문서를 좀 빨리 잡은 편이잖아. 업을. 그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 사주로는 남 밑에서 일을 못해요. 성격상 내가 내 거를 꾸려가는 스타일이고, 내가 직원을 둬서 하는 스타일이지, 내가 남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살 팔자는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잘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돈을 더 벌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지. 그치? 투자를 해야지. 아니, 돈도 벌어주고 땡겨주실 누군가 있어야, 그치? 움직여줄 누군가가 있어야 본인을 도와줄 거 아니냐. 그치? 그렇게 나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근데 여기보다 다른 데또 다른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동? 약간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자리 나중에 움직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네. 아직은 몇년 하고 조금 하다가 내가 보기에는 30살이 되면 본인이 정점에서 다른 거를 움직이는 운기가 돈다 했잖아.
그때 돼서 본인이 글쎄 내일도 같이 하고 얘도 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타고난 게 본인이 손재주야. 물론 선택은 잘 하시긴 했는데 뭘 자꾸 리본 같은 것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자꾸 그런 게 보여.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본인이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때쯤 되면은 본인이 무언가를 또 다른 얘를 두고 다른 거를 시작하는 게 보이거든. 좀 벌신다고 얘기할게요. 벌린다. 그런 게 나와 지금. 약간 애견 쪽으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애견은 본인한테 맞다고 얘기하지 않아. 어때요? 그 가정들이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 본인 업 하고 있다가 또 애견 배우러 그 밑에 또 들어가? 아 그런 거 말고 그거 수제 간식? 약간 그런 거?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큰 금전을 가지고 움직이려 하면 본인의 욕심이 가고 내년 정도 되면 본인이 분명 괜찮다 하시거든. 그때까지는 본인이 조금 앉아있어봐. 온기란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빵꾸 나고 맞지? 힘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